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. 그래서 1등이 되면 정말 정말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. 우선 제가 촬영 12월부터 들어가서 그때부터 모든 쇼핑이 멈추긴 했어요. 그래도 가장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까운 아이템들을 가져왔으니까요.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루틴, 올리브 오일이에요. 이거를 아침에 먹는 이유가 올리브 오일이 음식물이나 영양제를 흡수율을 도와준대요. 소주 반 컵 그 분량으로 한번 입에 가글가글 하고 삼켜요.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굉장히 목이 칼칼하고 아프고요. 좋은 날에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딱 마셨을 때 이상해 식용유 마시는 것 같아 아니고 정말 과일 향이 나요. 사과 향도 나고 후추 향도 나고. 아침에 루틴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, 이번에는 녹차. 이게 제가 녹차보다는 커피를 즐겨 마셔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녹차밥이라고 혹시 아세요? 녹차가 모든 반찬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입맛 없거나 지금처럼 촬영했을 때는 그냥 찬물에, 따뜻한 물에 녹차밥. 이제 아침을 먹었고, 자, 이게 휴대용 워터픽이에요. 집에는 집에용 워터픽이 따로 있거든요. 근데 밖에서는 그 휴대용 워터픽을 없으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최근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곳에서 사용하면 한 3일 동안 시야가 너무 시려요. 여러분, 워터픽은 꼭 따뜻한 물로 하세요. 이퓨라는 캔디인데요. 이렇게 뭔가 젤리처럼 들어있어요. 근데 이게 효과가 가그레인 한 거에 한 5배 이상의 구강의 상쾌함을 줘서 뭔가 연기할 때도 그러고 제가 말할 때도 그러고 뭔가 상대방에 배려할 수 있어서 갖고 다녀요. 나가기 전 마지막에 향수를 뿌리죠. 제가 쓰고 있던 향수가 3년이 된 향수가 있어요. 메모라는 브랜드 향수인데 그거는 어느 순간 제 코에 너무 익숙해져서 저한테 벌써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가장 가까운 향수로 바꾼 게 이 조말론 향수인데요. 이름은 우드세이지 앤 세시 솔트코롱이라고 하네요. 피치 향 있잖아요. 복숭아나 이런 살구 계열 그런 느낌도 나서 저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향수. 원래 쓰던 거랑 이거랑 그냥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현관에 하나 놓고 원래 쓰던 건 욕실에 놓고 또 이거 하나는 촬영용 가방에 넣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긴장되거나 불안하다 싶을 때 이 향수를 좀 맡으면 편안해지는, 집에 온 기분 나서 애용하고 있어요. 네, 편안해지는군요. 대본과 책인데 대본 대신에 일단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. 책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저도 원래 유튜브 보는 거나 헤드폰 만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뭘 본 거지? 시간만 흐른 것 같을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책으로 조금 순환하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당신에게 뭔가 나한테 뭐 무리한 에너지를 쓰게 하는 상황이 온다던가 그럴 때 읽고 있는데 재밌게 잘 읽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제 필통입니다. 필통에는 일단 화이트가 있고요. 이런 포스트잇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샤프심 있고요. 나머지는 인공 눈물 하나와 이렇게 있는데요. 이게 색깔이 많은 이유가 뭐 여자주인공이라 할 때는 뭐 노란색, 그리고 경쟁 상대할 때는 빨간색. 체크를 해놓으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. 이제는 출동을 해야겠죠? 밖으로 나가면 이어폰 줄인데요. 이거 산 거는 일주일도 안 됐어요. 에어팟을 쓰고 있는데 그건 집에서 보통 통화할 때 위주로 쓰고요. 이건 그냥 자동차 안에서 가끔 들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헐렁하더라고요. 걸을 때도 빠지고 들을 때도 빠져서 잘 사용은 못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충전을 안 해서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. 베토벤의 영웅이란 곡이 있어요. 그 베토벤 그 자화상 있잖아요. 엄숙한 그 표정. 그 한 번 그거 쓱 들으면 그래 좀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느낌? 가끔 동요도 틀어놔요. 어이없어서 웃음 나서 기분 좋더라고요. 바나나 차차나 뭐 그런 것들? 가장 최근에 산 거는 로또예요. 복권을 사는 버릇은 모델할 때부터 늘 있었어요. 어차피 안 되잖아요.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액땜을 다 해간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 오디션을 볼 때나 중요한 현장이 있을 때는 즉석 복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뭐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안 좋은 건 얘가 끝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해서 복권을 꼭 샀었어요.
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. 그래서 1등이 되면 정말 정말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. 그 다음에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했어요. 예술의 전당 골드카드인데, 근데 장점이 주차 10번인가? 주차가 무료였고, 두 번째는 예술전당 내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10% 할인, 좋은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예술전당을 즐겨가서 요거를 바로 회원가입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술전당에서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. 제가 호두깎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올해부터 봐야지 하고 좋은 자리를 끊었어요. 가자마자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못 봐서 계속 갖고 있어요. 올해는 꼭 봐야지 하고. 집에 왔고 샤워를 다 하고 마지막 루틴입니다. 기마개. 제가 써본 기마개 중에 제일 편하네요.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복원이 되는데 안 되지? 아무튼 제가 써본 기마개 중에 제일 괜찮더라고요. 보통 언제 쓰냐면 잘 때도 쓰는데, 뭔가 집중 안 되거나 주변 소음이 너무 잘 들린다고 싶을 때는 그냥 한쪽 정도 껴놔요. 양쪽 들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한쪽만 이렇게 끝이 납니다.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KBS 2 채널에서 하고 있어요. 8시 5분부터 방송하니까요, 이번 여름 가을까지 꼭 챙겨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ESQURRE 검색해.